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 립바 인사드립니다. 한동안 제가 쉬었는데 쉰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제가 2주를 쉬었어요. 2주를 쉬었는데 쉬는 동안에도 천원 패턴을 계속 올라갔어요. 에그 모드에 계속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영상이 올라가건 안 올라가건 많이 구매하셔서 예쁘게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참다 이제 너무 예쁜 디자인이 와서 얘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린넨 원단이에요. 린넨 원단으로 로브라고 하는 건 로브는 가운이죠. 가운을 걸치는 건데 얘도 실은 걸치는 건데 가운의 허리 부분에 돼지코 고무줄로 당기는 걸 넣었어요. 밑단에도 그거 있잖아요. 막 바람이 날리는 것도 있지만 뭔가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디자인이 예뻐요.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날릴 수도 있지만 끈을 당기면 굉장히 예쁜 요런 디자인이에요. 제가 요 디자인을 보면서 쭉 요거를 만들었는데 얘를 만들면서 원단도 너무 좋은 린넨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들 단추도 있어야 되지, 여기 무슨 끈도 있어야 되지, 돼지코도 있어야지, 끈, 고무줄도 있어야 되지. 와, 이거 일일이 다 장만하려면 조금씩도 팔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 림바가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합쳐놓은 키트를 만들었어요. 패턴도 있고, 원단도 있고, 끈도 있고, 실도 있고, 실 맞추기도 은근히 어렵잖아요. 다 제가 넣었어요. 넣어서 키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밑에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없어도 갑자기 다 끝났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몇 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가신 분들 만들어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디자인은 앞에 부분에서 쭉 길게 해서 아웃포켓 주머니 있고 단자 한쪽은 그냥 단자 한쪽 단추 구멍이 뚫린 데는 히오꼬라고도 하는 더블 단작이에요. 더블 단작으로 되어 있고 카라 부분에 이렇게 올라가서 끈 하나 넣어서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 뭔가 좀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느낌이 고급스럽게끔 당길 수 있는 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깨는 드롭 시켰고요. 셔츠로 돼서 여기 부분에 셔링을 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커프스로 해가지고 뒷트임으로 커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뒷부분에도 연장해서 고무줄이 있고요. 뒷부분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셔링을 좀 잡았어요. 카라도 셔링을 잡았더니 좀 잘 트네요. 자, 셔링을 잡았고 밑에 부분도 쭉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와, 예뻐요. 이 예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쁘다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 5,6,6 입으면 뭐든지 예뻐요. 8899가 입었을 때 예쁜 옷이 이 디자인이에요. 8899가 입었는데 예뻐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여러분들도 도전해서 만들어 보셔야지 되는 디자인일 거예요. 자, 이렇게 디자인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면 지금부터 패턴은 그러면 어려워, 립바? 자, 패턴은 셔츠 패턴이기 때문에 쉬워요. 맨날 쉽다지. 맨날 쉬워. 내가 해보면 겁나 어렵구만. 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쉽게 패턴 설명하는데 얘를 제가 온라인 수업에 얘를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지금 배치를 했어요.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끔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한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끔 패턴 뜨는 영상을 만들었던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디자인을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 카피한다고 볼게요. 제가 이 디자인을 카피를 한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단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카피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옷을 보면서 패턴을 뜰 거기 때문에 자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할 때 원형 패턴 5사이즈 원형 패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5사이즈 원형 패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패턴을 직접 떠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원형 패턴이 필요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쉽게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명품 만들기에서 계속 사용하는 원형 패턴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옷이든지 여러분 어떤 옷이든지 뒤 먼저 보세요. 상의를 뜨실 거면 뒤를 보는데 자, 뒤를 보고 뭘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기장.
자, 기장을 놓을 거예요. 기장을 놓는데 우리 얘를 카피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카피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릴게요. 기장을 완성된 옷의 기장을 체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옷이 목을 팠는지 안 팠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 부분서부터 뒷목 기장을 재면은 얘는 틀려져요. 얘는 목이 팠는지는 옆선서부터 여기 이 옆선까지 재보면 보통 우리가 8cm 정도가 원형의 요 목둘레가 7, 8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16cm에서 14에서 16cm 정도 뺀 나머지가 이게 넓다라고 그러면 목을 판 게 되겠죠. 목을 이렇게 원목을 놓고 한 1cm 정도 판나 2cm 정도 판나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요. 목둘레가 많이 넓으면 2cm 정도는 팠을 거예요. 목둘레가 7에서 6cm여야 되는데 여기가 목이 파져 있으면 밑에를 팠을겠죠. 밑에를 팠기 때문에 줄자로 잴 때 여기서부터 2cm를 올라가서 기장을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옷을 카피하든지 목을 팠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기장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목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둘레가 넓으면은 기장을 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기장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기장을 체크했던 얘는 110cm 정도를 제가 체크를 했어요. 110cm 정도 체크했는데 이렇게 긴 기장일 때 한 번에 가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허리 부분에 고무줄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한번 커팅을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cm를 커팅할 거기 때문에 윗부분을 뜨고 밑에 부분을 따로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부분에 42cm 정도를 내려서 여기만큼만 떠볼게요. 자, 그런데 요거 제가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이제 지금 작업 들어갔어요. 저는 요거 한 번에 꺾고 여기다가 터널 만들 수 있도록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허리를 끊을게요. 42cm 되는 데다 먼저 기장 체크 하나 할게요. 42cm 먼저 체크하고 두 번 체크, 42cm 두 번 체크, 42cm 두 번 체크 해 주시고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을 가지고 와서 뒷판 원형을 가지고 와서 뒷목점에다가 맞춰주는데 자, 한 가지가 요 샤링 분량이 있었어요. 요 샤링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한 6cm 정도를 여기서 띌게요. 앞에 부분에 6cm 정도를 제가 이렇게 띄고 샤링 분량을 띄고 여기다가 맞춰주실게요. 여기다가 뒷목점을 맞춰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진하게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원형을 제가 카피를 했어요. 자, 카피를 했고 목 부분을 양쪽으로 2cm씩 제가 목을 좀 팔 거예요. 옆으로 2cm, 밑으로 2cm 정도를 팔 거예요. 자, 판 다음에 목 그릴 때 자, 암홀자를 여러분들이 요거 쓸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뜨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분은 제가 항상 말이죠. 앞판 뒷판과 앞판을 연결할 때 매끄러움이 들어가지 않고 V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시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를 굴려 주시면서 이렇게 그래야지 앞판이랑 뒷판이랑 잘 넘어가게끔 될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목을 팠어요. 일단 목을 팠어요. 자, 어깨가 드롭 됐어요. 그래서 얘도 6cm 정도 어깨를 드롭을 지킬 거예요. 자, 6cm 정도 자기 어깨보다 제가 6cm 정도 더 드롭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드롭 될 때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어깨가 드롭 되는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끝부분을 1cm를 올려서 이렇게 1cm를 올려서 드롭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어깨를 1cm 드롭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드롭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는 여기랑 상관이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품을 나가 볼게요. 자, 8cm를 나갈 거예요. 제가 품을 8cm를 나갈 건데 자, 오버핏 8cm를 제가 넉넉하게 8cm를 하나 나갔어요. 자, 그러면 나간 거에 드롭이 될 때는 나간 거에 70% 정도 8cm
그러면 4-5cm 내릴 거예요. 자, 그런데 소매통이 너무 처지는 게 싫어서 저는 5cm 정도 한번 내려 볼까요? 5cm 정도. 자, 5cm 정도. 여기 8cm 나가고 5cm 내렸어요. 그 다음에, 자, 얘랑 연결될 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 선으로 갈 경우는 여기 부분이, 좁을 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딱 봤는데, 너무 좁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는, 여기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좁은 것 같으면 여기 빨간 선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넉넉해요. 지금처럼 넉넉하게끔 간다라고 치면,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굳이 올라가는 선을 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를 어깨를 올리고 안 올리고 차이가 어디서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소매통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앞에 부분에서 어깨를 올리면 여기가 여유가 많이 남아요. 여기가 커져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커져요. 어깨를 올리면. 근데 이 옷은 저는 뒷부분 넉넉했으면 좋겠지만 앞에 부분까지 여기에 남는 게 싫기 때문에 저는 안 올릴 거라는 거예요. 위로 1cm를 안 올릴 거라는 거예요. 1cm를 올려도 되는 부분은 여기 부분을 좀 더 넉넉하게 가고 싶으면 올려도 되는데 굳이 지금 품이 8cm나 나갔는데 더 이상 넉넉하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빨간 선이 아니라 검은 선으로 연필 선으로 그냥 요 선으로 쭉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요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 얘는 똑바로 내려주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라는 셔링 분량을 넣었어요. 그러면 중심서부터 6cm를 다시 체크. 6cm 체크. 여기. 자, 중심에서 6cm를 나간 다음에 여기를 셔링을 잡으세요. 볼시. 셔링을 얼마나? 6cm를 셔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6cm를 가가지고 셔링을 잡는 거예요. 그럼 12cm 중에서 6cm가 셔링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어디까지? 그냥 6cm라고 하면 여기를 다 6cm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각도 자체가 셔링 잡으면 여기가 울기 때문에 여기가 안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6cm에서 5cm만 셔링 분량을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은 뒷판이 끝났는데 뒷판에 터널을 만들 거기 때문에 허리 위로 해서 2cm 터널 제가 표시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터널을 제가 만들어서 끈을 넣을 거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 거예요. 자, 앞부분도 볼게요. 앞부분은 볼게요. 앞에 부분은 있고 허리 부분에, 자, 뒤랑 연결되는 고무줄 넣어줬고요. 단작 부분 있네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도 뒷중심. 자, 여러분들 요거 실수하면 안 돼요. 중심 여기에요. 여기랑 똑같이 밑에 일자로 맞춰주시고요. 자, 옆선 똑같이 카피해 주세요. 자, 옆선 똑같이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지금 뒷길이에요. 여기가 뒷길이고 중심선이 여기에요. 중심선 여기 있고 뒷길이가 여기이고 그 다음에 쭉 연결을 시켜 주시면은 뒷목점 여기였고요. 그리고 요거 잘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잘 보세요. 뒷부분이랑 여기가 뒷선을 그려 놓을게요. 뒷선이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여기로.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평행하게, 자, 평행하다는 게 뭐냐면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어깨선을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이 선이랑 평행하게끔만 그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판은 원형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원형이 필요 없고 뒷판이랑 평행하게끔만 그려주시면 되고 뒷부분 2cm 팠죠? 얘도 2cm 팔게요. 그 다음에 뒷부분 여기서부터 뒷부분 비치는데 여기까지 길이를 체크를 했더니 17cm. 그럼 똑같이 여기도 17cm를 체크를 해서 직각, 항상 직각, 직각은 맞춰주시고, 자, 앞판은 뒷판보다 1cm가 지금 뒷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걔보다 뒷부분이 작아요. 앞판은 1cm가 작아요. 뒷부분보다 1cm가 작아요. 그러면 얘랑 맞춰서 이렇게 직각 맞춰서 세 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자, 이렇게
뒷부분보다 앞판은 1cm가 작아요.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앞에 목도 여기 부분보다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앞에도 좀 팔게요. 앞에도 목을 한 답답하지 않게 그거니까 한 3cm 정도 팔까요? 이렇게 팠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 자, 중심선에서 단작을 만들 거거든요. 단작을 만들 건데 단작은 제가 보니까 4cm 정도 단작이에요. 중심에서 2cm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안으로 바깥으로 2cm 나와서 얘가 단작. 얘가 중심이에요. 중심에서 2cm 바깥에 2cm 왔을 때 얘가 단작이에요. 자, 앞에 부분을 이렇게 뜨면 앞에 부분은 끝났어요. 여기도 터널로 해서 터널 하나 만들어서 끝나주면 돼요. 이렇게 뜨면은 앞에 부분도 끝. 히읗고 속단추가 겉에 왼쪽은 그냥 요 지금 패턴 뜬 단작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히읗고 속단추라고 하는 요 이중 단작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4cm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왼쪽은 이렇게 단작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4cm예요. 그럼 얘는 4.5를 나가 주시는 거예요. 4.5를 이렇게 나가서 그려줄 거예요. 4.5를 나가서 그려주, 그러니까 오른쪽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중심에서 여기서 얘가 4cm, 얘는 4.5. 왜 그러냐? 자, 얘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겉에서 스티치를 한번 때리는데 스티치를 여기를 지금 쭉 때릴 거예요. 그럼 0.5가 안에 있는 애가 박혀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4cm 안으로 들어가는 애는 4.5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4cm 여기서부터 4cm를 주시면은 그게 이제 속단추 처리가 되는 거야. 자, 4cm에서 4.5 나가고 또 4cm 나가주시면은 4cm, 4.5cm 주시면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나오는 요게 단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단작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단작은 쭉 따내서 쭉 연결할 거예요. 스커트 부분 뜨기 전에 제가 소매를 먼저, 소매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은 게 소매를 먼저 한번 떠볼까요? 자, 드롭 소매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산을 놓는 거예요. 자, 요 산을 놓는 건데, 자, 산을 놓는 거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매 진동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여기 뒷목점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죠. 제가 산은 진동 빼기 8cm. 그죠? 자, 진동 빼기 8cm 하니까, 진동이 21에서 8cm 빼니까 13. 그죠? 13이잖아요. 자, 여기가 13이에요. 자, 그러면 13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어? 왜 13이야? 아, 27이네요. 27 빼기 8 하니까 19. 19가 돼요. 이렇게 19가 되죠? 19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6cm 드롭을 시켰어요. 그죠? 자, 진동 빼기 8cm 빼기 6cm 어깨 드롭된 것까지 빼주는 거예요. 지금 드롭 소매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진동 19 빼니까 여기 27에서 8cm 빼니까 19 빼기 6 하니까 13 맞죠? 13 넣어볼게요. 13은 여기가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접어서 뜨면 안 되죠. 처치가 아니니까 다시 펼쳐서 드롭 될 때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십자가를 체크해 놓고요. 여기는 13cm 정도 논다고 했죠. 그래서 13 놓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딱 데려와서 뒷판이네요. 얘를 데려와서 여기다가 딱 맞췄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 와서 체크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8cm 이렇게 와서 체크했더니 여기
요 자를 써서 이렇게 굴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체크 됐어요. 자, 앞판도 똑같죠. 앞판도 똑같이. 자, 요거 드롭되는 거 잘 헷갈려 하신 분들인데 잘 보세요. 앞판 여기 맞춰주고 그죠? 아, 맞췄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 내려서 카피. 4cm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요 선과 여기가 4cm 정도 내린다는 거예요. 요렇게 딱히 4cm 아니어도 돼요. 3에서 4cm 정도 자연스럽게끔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8cm 체크. 8cm 체크했던 여기에요. 자,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쉬어서 맞춰서 이렇게 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8cm 나가서 체크. 자, 이렇게 딱 놨어요. 그랬더니 소매통이 한 42cm 정도 딱 좋네요. 42cm 정도 나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연결해서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부분 자, 직선으로 와서 5cm 자, 여기서부터 5cm 정도. 여기는 무조건 직선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고 얘랑 연결을 여기를 해줘야 돼. 얘랑 여기랑 연결해주면서 얘는 직선으로 쭉 오면서 또 여기랑 연결. 요런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직선이 나와야 돼. 드롭될 때는. 왜냐면은 드롭이 여기가 굴려지잖아요. 그럼 얘가 볼록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10cm 정도는 직선으로 오게끔 여기 부분은 직선으로 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맞춰 볼게요. 맞추면 소매통이 좀 줄어들 거예요. 다시 뒷판 맞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중심 여기서부터 딱 맞춰서 이렇게 와서 여기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맞춰서 체크하니까는 0.5 정도 줄었네요. 0.5 정도 줄었네요. 고구려 하다 보면 줄어요, 여러분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체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얘는 딱 맞았어요. 얘는 딱 맞았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부분에 8cm 했던 데다가 낮지 않아. 이쪽이 앞판이에요, 여러분. 이쪽이 뒷판이고요. 낫지 하나 꼭 주세요. 그래야지 낫지가 있는 데가 앞판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낫지 하나 주시고요. 여기도 낫지 하나 이렇게 주실게요. 36cm 우리 이거 7부 정도 되거든요. 36cm 정도 36cm 이렇게 딱 잡아서 놓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얘를 똑바로 내려 주시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터프해?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얘도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 여기 밑으로 커프스, 6cm짜리 커프스 들어갈 거예요. 6cm짜리 커프스 들어갈 거고요. 자, 6cm고 길이는 한 30cm 정도. 자, 여기 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 요게 커프스. 자, 근데 몸판이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여기서부터 뒷부분에 절개, 소매 절개 하나 들어가서 트임이 있거든요. 뒷부분에 절개 들어가서 트임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요 끝선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여기에 절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절개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팀 7cm 정도, 8cm 정도 이렇게 여기가 8cm 정도 놓고 팀. 자, 이렇게 팀까지 딱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뒷중심에서부터 한 3cm 정도 떨어지면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요 중심에 여기를 셔링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얘를 셔링을 잡아줄 거예요. 셔링을 잡아줄 거예요. 얼마나? 커프스 뺀 나머지. 자, 셔링을 이렇게 여기 부분을 잡아서 우리가 여기,
여기 끝에 맞춰주시고 여기 끝에 여기 맞춰주시고 요 분량이 셔링이 되는 거예요. 요 분량이 셔링이 되게끔 요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뜨면 소매가 됐고 커프스까지 요렇게 뜨시면 돼요. 몸판 떴고 소매 떴고 커프스 떴고 그 다음에 우리 카라는 얘는 카라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도 여러분들을 설명드려야 되죠. 스커트를 가볍게끔 제가 앞판을 떠볼게요. 앞판이랑 뒷판이랑 크게 비슷하지 뭐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볍게끔 스커트를 한번 밑에를 떠볼게요. 길이는 68cm. 자, 이렇게 여기가 스커트 부분 이렇게 뒷부분이라고 볼게요. 뒷부분은 근데 위에 부분이랑 맞추면 되겠죠. 뒷부분 이렇게 셔링 분량 준 애랑 이렇게 맞춰서 여기 길이까지 이렇게 길이까지 주시고 밑에 부분에 47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7cm 체크 그리고 여기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 끝부분 직선으로 여기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야지 2cm 접어 바꿀 때 여기 터널 생겨가지고 여기 터널 끝낼 거거든요. 끝낼 거기 때문에 터널 하나 만들었어요. 뒷부분 골시 자 이렇게 뜨면은 뒷부분 끝났고요. 앞부분은 얘를 그냥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앞부분 데려와서 앞부분은 단작 있는 부분 따낼 거기 때문에 단작은 없어도 돼요. 이렇게 끝부분 맞춰주시고 단작은 여기다가 맞춰주셔서 똑바로 여기서 굴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앞판. 자, 단작은 4cm 표시. 윗부분이랑 여기를 붙여서 길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밑에까지 4cm로. 얘가 단작. 그러니까 아까 뒷판 뜨고 앞판 뜨는 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랑 맞춰서 뜨는데 나는 여기를 위아래로 분리해서 뜨셔도 상관없고요. 똑같아요. 두 개를 붙여서 놓고 그 대신 아까 제가 요거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절개를 허리를 끊는 게 나올 건가 한번 연결할 게 나올 건가 왜 고민을 했냐면 허리를 허리를 끊으면은 시접을 위시접 밑에 시접을 좀 많이 주거나 위시접 많이 줘서 제껴가지고 한 번만 스티치를 바르면 터널이 생겨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 옷을 하신 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밑에랑 위에랑 연결할 때 밑에 시접이든지 위에 시접이든지 많이 주면 제끼면서 스티치를 때리면 터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절개를 해서 가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냥 안 절개하고는 안에다가 띠를 양쪽으로 두 번 박는 거예요. 어떤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되고 주머니 하나 위치 하나 한번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내려오고요. 주머니 위치 허리서부터 10cm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에서 여기가 중심에서 8cm 가서 체크. 주머니 크기 15cm 가서 체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cm 허리서부터 10cm 내려왔고요. 여기서부터 8cm 갔고 여기서 15cm, 밑으로는 19cm. 자, 이렇게 아웃포켓이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다 끝났어요. 직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 부분, 이렇게 직선을 뜰 거고요. 10cm, 요 자가 10cm 자예요. 이렇게 10cm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 목 부분을 체크를 하나만 할게요. 자, 셔링 잡기 전에 완성됐던 목 부분 체크 한 번만 딱 놓았을게. 뒷목 부분을 딱 쳤던 17cm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7cm 나가시면 돼요. 17cm 나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중심서부터 12cm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링 6cm 잡아주세요. 이게 뒤에요. 자, 뒷목 여기까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cm예요. 근데 6cm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cm에다 요만큼 포함하면은 뒷목 요 완성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앞에 부분에 가볼게요.
앞에 부분에 이렇게 중심선 여기에요. 중심선 여기에요. 자, 여기랑 맞춰서 왔더니 14cm래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4cm 나가시면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부분에다가 터널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2cm 정도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단할 때 2cm, 여기는 4cm, 3cm 주시면 돼요. 여기가 윗부분이에요. 여기가 목에 달리는 부분이고요. 자, 앞에 부분이 여기 중심 부분이 여기가 해당하겠죠. 중심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아, 이리로 가면 안 되네. 우리 단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카라가 여기까지가 오네요. 여기까지가 오고 그러면 카라 그 부분만 1.5cm가 여기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카라가 달리면 이렇게 달리고 얘가 여기까지 연장이 돼야 돼. 여기까지 카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단작이 여기 목 끝까지 올라가는 거고 고기까지 달릴 거기 때문에 카라 끝 중심이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가 여기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랑 맞춰 여기까지 이렇게 맞아 줄 수 있도록 여기가 앞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는 터널. 자, 터널인데 앞에 부분에 여기 중심에서 중심에서 한 3cm 정도 떨어져서 미싱 파이빙 2cm 정도 이렇게 이렇게 미싱 파이핑이라고 해요. 우리가 입술 주머니 할처럼 입술 단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끝. 제가 보기에는 패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떠봐야지 될 것 같아요. 패턴 할만해, 그죠? 패턴 할만해요. 그래도 나는 뭔 말인지 몰라. 밑에 가시면 처음 패턴 일주일만 딱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패턴이 비싸지니까 여러분들 일주일만 빨리 가서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키트까지 같이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같이 키트랑 같이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뻐요.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이런 디자인 만나기, 제가 이제 쭉 옷을 하지만 만나기 힘드니까 꼭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봉제는 니빠! 나는 니빠 때문에 패턴은 잘 뜰 수 있는데 봉제는 이 봉제를 제가 만드는 요 순서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키트로 구매하시면은 좀 순서를 제가 디테일하게 사진 찍은 것들을 올려놨는데, 말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 같아요. 재단을 했어요. 그죠? 재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나 요걸 붙여주래요. 그래서, 보니까 단작들은 다 심지를 붙여야 돼요. 목 부분에는 다대테이프 하나 붙일게요. 커프스 심지 붙일게요. 그러면 고기는 심지 다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 있으면 디테일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뭐가 있어요? 아웃포켓이 있네요. 아웃포켓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니까 커프스 소매 셔링 잡아서 소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몸판이랑 옆선을 봉제를 해주시고 소매도 달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카라를 먼저 달고 안에서 감싸가지고 시접 통솔이죠. 쌈솔로 이렇게 감싸서 바이어스로 이렇게 시접을 감싸서 주셨고요. 시접을 바이어스로 감쌌고요. 그 다음에 단작 부분을 왼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단추, 오른쪽에는 이렇게 휘었고 더블 단작으로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돼요. 뒷부분에 셔링 잡아서 얘도 셔링 잡아서 달아주시면 되고요. 밑단 부분에 4cm 정도 시접 줘서 접어서 박아주시면 되고 쭉 해서 옆선에다가 구멍 하나 만들어서 고무줄 넣어주시면 돼요. 셔츠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주에도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